삼가제 이옹철 이러니 제발 상류 벽공이연을 천자 묵묵을 해취여 삼가지 당고함 삼가는 노태부 맹손 숙손 계손지 가야라 옹은 추송 편명이라 철은 제피리수 기조야니 천자 종묘 지제즉 가옹 이철이니 시시에 삼가의 참이용지라 사는 조야오 벽공은 제후야라 목목은 심원지의니 천자지용야람 자는 옹시지사니의 공자인지하얌 언 삼가지당에 비유차사니 역하취여차의가지호암 기기무지망자카야 이취참절지죄람 정자왈주공지공의 고태의나 개신자지분의 소탕위님 노안득도경천자예약제암 성황지사와 백금지수의 개피야람 기인습집회수사계시로 참팔일하고 삼가로 참옹철구로 중리기지람 이게 그 당시 노나라 현실 그대로예요. 삼가자. 삼가는 거기 원래 맹중숙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맹손씨, 숙손씨, 계손씨 이 집권 세력들이거든. 이 집권 세 집안에서 자기네들이 제사를 지내고 철상을 할때 천자가 제사를 지내고 철상할 때 썼던 그 음악을 떡하니 틀어놓고 철상하는 것만지. 무슨 권력 다 가졌을 거지.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 거지, 그죠? 속된 말로, 그죠? 이게 그래서 이옹철이에요. 옹이라는 게 시경에 있는 그 주송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송축하는 그 음악인데, 그 음악을 딱 틀어놓고 철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께서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평하신 거예요. 상유 벽공연을 천자목목을 해취여 삼가지당고. 요 위에 두 구절이 시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상유 벽공이연을. 상자는 돌상자 여기서는 그죠? 돌상자. 그래서 유 벽공. 이게 천자가 제사를 지내고 철상을 할 때, 그죠? 천자가 직접 이거 철상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각 제후들이 제사에 참여했다가 그 제후들이 그 응? 이 벽공이 제후들이거든. 제후들이 천자 그 제사를 지내는데 돕기도 하고 철상도 같이 거들기도 하고 그러거늘 천자 목목을 그때 천자는 어때요? 목목한 표정을 딱 짓고 있다 이거 이렇게 점잖은 표정을. 그거를 이 삼가 집안에서 지들이 딱 천자인 척하고 목목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천자가 하는 천자의 그 궁궐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해치요 삼가지당 저 세 집안의 그 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자기 집 가묘에서 제사를 지내고서 원래는 시경에 채빈장이 있거든요. 채빈. 채빈장을 노래해야 마땅한데 천자가 제사를 지내고서 옹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철상을 하는 건데 천자가 원래 채빈 노래 채빈장의 노래를 하면서 이게 철상을 하면 맞대요. 맞는데 천자가 부르던 천자의 철상할 때 썼던 옹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철상한다 이거야. 이건 뭐지요? 첫째는 무식한 거고 둘째는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거기 이제 무지망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거를 비난하신 거예요. 이제. 삼가는 노 대부 맹손 숙손 계승지가라. 옹은 추송 편명인데 철은 제필이 숙이조야니 제사가 필자는 끝날 필자예요. 이 제사가 이게 필자가 옛날에는 이렇게 썼잖아요. 학교 파하거든 일찍 오느라 그랬죠. 끝날 받자 학교 필하거든. 옛날엔 졸업이라고 하고 필업이라고 했거든. 그죠? 필업. 학업을 마쳤다. 끝났다. 이렇게. 필자는 많이 썼어요. 네. 필자가 끝날 필자예요. 제사가 끝나면서 수기조. 조자는 제기조자니까 그 제기를 거둬들이는 즉 철상이에요. 철상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제사 음식을 제사 근데 거두려는 건데 천자 종묘지 제직 천자가 종묘의 제사를 지내면 천자는 뭘 지내지요? 종묘 제사가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천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종묘 사직이라는 말이 있지 그죠? 사직. 네. 종묘는 예를 들면은 내가 조선 세종이라면 조선조 위 때부터 이렇게 그 5대를 추존했잖아요. 목조, 익조, 탁조 뭐 해갖고 거기 그 5대조부터 그 태조, 태종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이렇게 종묘 제사를 지내는 거고 사직은 뭐예요? 사는 토지신이고 영토에 대한 거고 예, 직은 곡식신이에요. 영토와 곡식이 있어야 백성이 사르니까 종묘사직하면은 한 왕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토와 백성과 그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체를 싸잡아서 종묘사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것을 사직동 아니 좌묘 좌묘직이라고 그러던가 좌묘사라고 그러던가 그 좌측에 종묘가 있나? 이렇게 남향하랬을 적에. 그치, 좌측이지. 좌측이지? 좌측에 종묘, 그 우측에 사직단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천자 종묘지제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입은 놈들이 그거 없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때 천자가 이 종묘제를 지내고 나서, 옹이라는 시경에 있는 옹장을 노래하면서 철상을 하는 것인데 시시에 이때 이 삼가가 이 세 집안에서 참이용지요 참남디게 썼어. 제후가 쓸 걸 지가 써도 참남딘 건데 제후도 감히 쓰지 못하는 천자의 예를 지들이 썼으니까 이건 진짜로 응? 보통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상은 도울조자 도울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벽공은 제후예요. 그러니까 상류 벽공이라 오직 벽공들이 즉 제후들이 천자의 제사를 돕잖아요. 그죠? 천자가 제사 드릴 때는. 그리고 이 제후라는 게 이렇게 일을 하세요. 천자가 자식을 이게 천자가 이게 이승구라고 된다면 이게 천자 줄기라 하면 자기 내가 현재 천자면 바로 뒤는 그 다음 천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반계로 나온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놔두면 서로가 알력 다툼으로 깨지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먼 지방 하나를 띄워준 거야. 그게 제후로 봉해준 거야. 그러니까 천자가 종묘제사를 지낼 때 제후가 참여하는 거는 당연히 자기 할아버지도 제사니까 참여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제후가 왜 천자 집에 꼭 제사 지내러 가야 된대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큰 집 제사에 조카다, 뭐 다 오는 그런 이치라, 이게. 모른다, 그렇게 해서. 네. 정치를 해나간 거니까는 땅을 놓는 거예요. 네. 그게 제후제도예요. 봉건제도예요. 봉건제후라는 게 제후를 봉해주는 거잖아요. 이 상자가 이 도울상자인데, 이 삼정성이나 이런 재산다를 말했지, 이 상자를 쓴 거지, 상신이라고 했지. 이거 아무나 상자를 안 쓴 거야. 이럴 때는 이게 재상상이야. 이 도읍상 대중은 정성 이상 된 사람들 상신이라고 그러지. 그 이하 사람들은 상신이라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자는, 상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첫째는 가장 많이 보는 상자는 서로 상자야. 상호, 상부상조 할 때. 서로상. 두 번째는 상불상이에요. 관상 보는 거야. 관상, 상불상. 세 번째는 재상상이야. 삼상이라고 하잖아요. 영의정을 영상대감, 무상대감, 좌상대감 할 때는 재상상. 여기서 있는 거, 요번 네 번째는 돌상자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자가 참 많은데 뜻이.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벽자도 이게 임금 벽자인데 이게 이제 지구를 갖다라는 게 이 벽자도 이게 이제 임금벽인데 벽으로도 읽고 피할 피자라도 읽어요 이게 이자가 그래서 한문은 이렇게 문맥 속에서 읽는 것이 옳아요. 네. 그다음 가볼게요. 목목원 심원지의인이 천자리 용냐라고 용자 딱 나왔잖아요. 천자의 용모야. 천자가 이게 천자가 희죽거리고 웃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 뿌듯함에 편안함에 얼굴이 그렇게 화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눈물을 목목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목자예요. 목. 예. 화목목자. 예. 화목목자 이렇게. 네. 이렇게 다. 차는 옹시지산이 이것은 옹이라는 그 편에 있는 말이야. 그게 뭐냐면 상유 벽공열을 천자 목목 여기 여덟 글자가 옹시에 있는 그 시 내용이다. 공자 인지하야 공자께서 시경에 있는 요 두 구절을 인용하셔서 언 삼가지당에 말씀하시기를 세 집안의 당에서 비유 차산이 이 일이 있는 것은 잘못이니, 잘못이니. 역 하취여 차의 가지호와. 그, 있는 자체도 잘못인데, 또한, 이의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가지, 노래하는 것이냐, 이거요. 거기서 뭘, 사실 이게 천자가 제사를 지낼 때, 제후들이 와서 도우면 천자의 표정이 목목하다 이렇게 썼는데 시 내용이 이 제후의 뭐예요? 대부인 맹손 숙순 계순 너희들이 이 옹철 옹편에 있는 내용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너희들이 건방지게 썼냐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희놈들이 천자도 우습게 하는 어? 그런 마음 아니었느냐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거는 주자가 이제 풀이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기기 무지망작하여 이치 참절치죄라 이거요. 그놈들이 무지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서 망자는 이게 함부로 망자잖아요. 함부로 망동 할 때 경거 망동 할 때 망자. 망작은 함부로 이런 일을 만들어서 이치 참절지죄요. 그래서 참남디구
도둑질한 죄를 취한 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기록이라는 것은 꾸짖으신 거예요.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빗대어서 혼내켜주는 말씀이에요. 기자가.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가 이게 막지 않는다. 정자왈 주공지공이 고 대위나. 근데 참 이게 이걸 짚어주지 않으면 이게 왜 천자의 예를 노나라에서 해고하고 노나라 대부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이 생기거든요. 정자가 그걸 방지하고 싶어서 불의해 놓으신 거야. 정자 말씀에 추궁지공이 고대의나 개신자지분의 소당민이 노안득 도경천자예약제야. 이게 뭐냐면 주나라가 만들어질 때는 무왕이 기반을 닫고 무왕이 사실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무왕이 사실은 주나라를 만든 거예요. 문왕은 기반만 닫고 그리고 뒤에 이어진 임금이 성왕인데 무왕이 이어서 이 성왕이 어렸거든. 어리고 좀 부족했어. 그때 주공이라는 사람이 도와서 그 주나라 500년 그 모든 기틀을 다 만드신 거거든. 이 성왕이 너무 감사해서, 주공이 누구냐면 성왕이 삼촌이거든. 그럼. 네. 무왕 동생. 네. 무왕이 동생이니까. 근데 이 주공은 우린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근데 이 주공이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성왕이 이 주공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주나라 조정에서 지내는 것처럼 천자의 제사를 지내도록 노나라에 허락을 했어. 그거를 줘버린 거야. 천자의 제사, 이거를. 그 다음에 그 패단이 나중에는 이 노나라 대부가 그걸 훔쳐서 쓰는 패단이 된 거야. 저 왜 서산대사의 시, 우리 서예가들이 많이 쓰잖아요. 지금 내가 발자국을 반드시 못하고 나면 뒷사람들이 더 어지러진다고. 그런 시가 있잖아. 왜? 야중 답설거라는 그 시. 그거랑 똑같은 그런 이치라,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밝혀놓은 거예요. 주공의 공적이, 공로가 고대이나 참으로 위대하지만, 참으로 크지만, 개신자지분의 소 당인이, 이 분자도 거성 써있지요? 분수분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공이라 하더라도 다 신자, 신하딘 자의 본분, 그죠? 신자 본분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요. 그게 아무리 공이 커도 신하로서 할 일이단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자식으로서 할 일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 노 안득 도경 천자예약자. 노나라가 안자는 어찌 안자지요? 어떻게 홀로 천자의 예와 악을 쓸 수 있었겠느냐 이거야. 안득 할 때 득자는 이게 얻을득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는 오를 가짜 있죠. 갈가 가짜로 해석해도 돼요. 노나라가 어떻게 홀로 다른 나라 말고 홀로 천자의 예약을 쓸 수 있었단 말인가. 그 잘못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성왕지 사화 백금지수. 백금은 이게 주공의 후손이거든요. 성왕이 그 천자의 예약을 쓰도록 하사했어. 주었어요. 줄사자. 또 그걸 준다고 덥석 받은 그 노나라 임금이 백금이었거든. 백금지수. 백금이 받은 것이 개비하여.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잘못이다 이거예요. 왜? 분수 밖에 있는 건데 이 천자의 일은 하늘이 주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거든. 그지요? 근데 자기가 성왕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 하늘이 줄 거를 지가 사람으로 준 거란 말이지. 그게 잘못이다 이거예요. 또 백금은 뭐예요? 제후국에서 어? 공이 있다고 해서 준다고 해서 천자가 할 것을 제후가 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 거기로 인해서 기인습집회. 인습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 인습의 패단이
수, 사, 기치로 참 팔일하고, 삼가로 참 옹철보로 중리 기지라. 드디어 숫자요. 드디어, 기치로 하여금, 8일로 춤을 추는 참남린 짓을 하게 됐고, 그죠? 세 집안에서 참남되게 옹실을 틀어놓고 철상을 하는 그런 꼬라지까지 가게 됐다. 그러니 그거를 공자께서, 공자의 자가 중리예요. 공자께서 그것을 기록하신 거다. 그거를 빗대어서 꾸짖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